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주식 유튜버 냉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저 전업 투자자고요. 그 유튜브 냉철TV를 운영하고 있는 박홍일입니다. 네, 냉철님은 정말 요즘 되게 정말 유명한 이렇게 주식 투자자이면서 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자산 규모가 꽤 큰 개인 투자자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좀 슈퍼개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슈퍼개미인지는 모르겠고요. 자산 규모가 사실 저는 크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크다는 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겠지만 저는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게 높으신 거 아니에요? 저 그쪽 업계에서는 그 슈퍼개미를 칭할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예전에는 100억 넘으면 한 10년 전? 그때는 100억 넘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슈퍼개미가 이제 지분 신고도 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슈퍼개미라고 했었어요. 100억 넘으시잖아요. 제가 슈퍼개미인지는 모르겠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 자산 사이즈 슈퍼개미의 기준이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요즘엔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슈퍼개미다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거 이제 각 기준이 있는 건 서로 이 정도는 좀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한 100억이 있다 나 슈퍼개미다 이러면 조금 좀 민망하지 않을까. 요즘은. 네, 그럼 냉철님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좀 가난했어요. 객관적으로 가난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할 정도로. 밥을 굶을 정도로. 전기도 여러 번 끊기고 중고등학교 때 지하에 살고 둘러보면은 좋은 집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고민 되게 많았어요. 왜 나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동산에도 관심 있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그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참 부럽지만 제가 듣기로 슈퍼챗을 굉장히 많이 또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찐팬들 굉장히 많다 들었어요. 네, 좀 그럴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뭘까요? 아니 제가 이제 진심으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돈은 벌면 좋고 상호작용, 인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좋은 거를 주면은 그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오는데 100명한테 주면 100명한테 다 오지 않아요. 100명한테 주면은 10명은 좀 줘요. 그리고 한 명은 좀 정말 많이 고마움을 표시를 해요. 또 그런 막 슈퍼챗을 막 날리는 이런 또 골수팬이나 찐팬들 많이 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냉철님은 그 주식 분야에서 슈퍼챗 1위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주위에 부러움을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거를 막 체킹하고 보진 않아요. 얼마 들어오면 왔구나 이렇게 보는데 구독자가 제가 뭐 1등 했다고 뭐 그런 걸 캡처해서 보내주고 해서 아 제가 많이 받는 편이구나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보통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전략이 보면 유튜브를 활용해서 뭔가 이거를 팔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략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팔 때는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꼭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좀 뭘 모를 때 팔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저는 시너지 상호작용으로 같이 성장하는 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구독자분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한 번도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은 제가 이제 1임 자문사를 설립할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하기 전에 괜찮은 좀 말이 통하는 보통 저 운용사나 1임 자문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가 힘드냐면 자산 운영하는 것보다도 소비자 상대하는 게 힘들어요. 떨어지면 사실은 그때는 좀 더 사야 될 텐데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고 곤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뭐 선배나 후배분들이 이제 운용사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철학이 된 사람들로만 이제 가자. 그래서 이런 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는 게 처음 목적이었어요. 제가 2019년 초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좀 타율할까요? 확률 같은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타깃률이 높은 거네요. 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은 거죠. 그 슈퍼챗 많이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월에 한 5천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주식 말고 또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또 있으세요? 투자라기보다는 네. 부동산 자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코인도? 아니요. 그거는 아니, 아니. 예, 그건 자산군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은 안 하고 땅을 그래도 2011년도부터 저는 이제 보통 주식갱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주식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면 수익금을 가지고 땅을 조금씩 조금씩 샀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그렇게 크게 실패한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뭐 작게 이렇게 뭐 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수도 없죠. 수도 없죠. 아니 크게 실패할 네. 게 없는 게 뭐 크게 네. 돈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크게 뭔가를 실었던 적도 없고 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어떻게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고 알바해서 첫 월급이 40만 원 막 그랬어요. 테크노마트에서 조금 남겨서 조금 사보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초기 했던 것 중에 상패 당한 것도 있거든요. 테크메이트라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몇십만 원이었어요. 큰 실패라고 하기에는 뭐 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번 돈을 꾸준하게 이제 뭐 주식 사고 뭐 해서 모은 돈이 2007년도 되니까 1억 8천까지 이제 됐어요. 1억 8천이 이제 순 자산이었어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제 알바해서 모으고 주식 투자해서 당시 엄청 큰 돈 엄청 큰 돈 그래 꾸준히 늘었죠. 8천이었고 2008년 되니까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때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손실을 봐서 그때가 1억 3천만 원 순자산이었어요. 그때 5천만 원 손실 엄청났죠.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아니요, 근데 네. 오히려 1억 3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억 3천 이제 더 큰 찬스가 와서 1억 3천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오히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아 이건 찬스다. 해서 1억 3천을 가지고 2009년도에 여의도에 전업들이 모이는 좀 그래도 투자를 좀 하는 사람들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서 투자를 또 전문적으로 시작한 건 그때. 근데 좀 주변에도 그렇고 뭐 냉철님도 그렇고 그렇게 좀 슈퍼개미들은 보통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나요? 좀 궁금해요. 떨어지면 뭐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좀 특히나 그 자산 변동성에 좀 영향을 좀 안 받아요. 진짜 뭐 했는데 뭐 집 하나 날라가도 그냥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벌어도 사실 신경 안 써요. 네. 투자한 아이디어와 그 길대로 뭐 좀 맞고 그런 거에서 좀 더 좋아하지. 그렇게 자산 변동성에 저는 고통을 크게 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그래도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괴로운데 그냥 참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고 또 오래 하면은 좀 네. 무뎌져요. 그냥 다음날 한 주말 지나고 보고 딱 계좌 또 보면은 아 그래 뭐 이게 내 재산이었지. 그리고 원래 그게 사실 주식쟁이들은 전에 그 최고점이 자기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네네네. 뭐 5억이었는데 5억으로 시작해서 10억 찍었다가 8억 됐어요. 아 그러면 나 10억이 내 본전인데 이제 2억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10억도 다 뭐 투자해서 저도 뭐 다 투자해서 번 거 뭐 벌었다 까졌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어떤 냉철님은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오를 때 있으면 또 내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 상반기에 보면 한 6월 7월에 제 방송 보면 제가 항상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시세를 많이 낼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하나였어요. 뭐냐면 지금 요 기쁨만큼 요만큼 떨어질 거라고. 그 우리는 하반기는 좀 시자주였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돈이 몰리긴 좀 어려우니 이걸로 부동산도 좀 사고 해외 주식으로 좀 옮겨넣어서 저는 이렇게 좀 수익을 남 좀 옮겨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떠난 게 낫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남아있어요. 저는 방송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서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호하면 더 쏠려요. 막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마이너스 통장 가져오고 막 집 팔아서 더 막 주식에다가 퍼 붓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요 올랐던 요런 속도로 요렇게 떨어질 거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보통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걸 그렇게 업된 마음에서 그걸 수그리는 걸 못 하는데 그렇죠.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요런 그런 건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게요. 되게 단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냉철 TV. 네. 아, 이름 잘 지셨네요. 냉철 TV, 네. 냉철하게. 네. 네. 그 주식회사 진짜... 망하는 게 사실은 감정적으로 막 감성으로 하다가 다 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다 답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일이 쉬워지죠. 냉정하게 보면은. 네. 그러면은 냉철님이 요즘 가장 좀 큰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애들이 올가를 애들이
올바른 알고리즘을 장착하는 거. 그게 이제 1번 관심사죠. 그래서 알고리즘만 제대로 딱 바뀌면 나머지는 돈은 걱정할 필요, 잘 알아서 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를 벌어야 해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 그날 그날에 제가 해야 되는 거 맞는 판단을 했더니 결국은 그래도 제가 만족하는 위치에 가게 되더라고요. 애들도 뭐 그랬으면 좋겠는 거. 요즘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런 네. 말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한테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실 그 주식 투자에 정말 좋은 거는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에 대한 개념이 네.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네. 돈을 빨리 최대한도로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를 하자. 제가 30대 초반 되니까 네. 제가 원하는 이제는 크게 막 안 되는 그 사이즈가 딱 되더라고요. 이 정도 부의 축적이면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딱 그 정도. 경제적 자유는 저는 한 30대 초반에 달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경제적 네. 자유라는 거는 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인데 네. 내 시간을 이 정도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이게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되게 이른 시기에 그래도 달성했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근데 제가 네. 좀 일찍 달성된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제적 자유 달성이 뭐 바른 길로 가면 뭐 40대 후반에 뭐 50대 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대 중반부터 갑판장사를 했어요. 일찍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돈 벌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빨라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50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저는 40에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럼 40에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남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한 10년 땡겨서 네. 서른에는 30대 초반에는 은퇴를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굉장히 빨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10대 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셨네요. 대단하네요. 그 보통 10대 때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빨리 힘들면 그런 생각이 쉽겠어요. 좀 여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틈이 없지 보통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혹시 앞으로 그 랜셔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요. 계획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지금 제가 행복 지수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100이라고 할까 지금 99라고 할까 고민했거든요. 네. 뭐 그냥 뭐가 부족할까? 네. 뭐 부족한 건 없어요. 지금은 다 만족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안 좋아질 거는 뭐 건강적인 거라든지 뭐 불시의 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고 건강해 보시네요. 건강하지. 그래서 네. 이제 관심사는 뭐 그런 거고. 네.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뭐 얼마 저도 이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저보다 한참 어린데 진짜 큰 사업가들 만나요. 뭐 몇천억 사업가들 뭐 몇 명 만났어요. 네. 근데 아직도 목말라 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더 크게 잘 되겠다. 근데 저는 진짜 즐겁게 사는 건 아까 파이어족이 그거거든요. 네. 빨리 고생해서 한 다음에 그 뒤로는 즐기며 살자인데 저는 약간 그 거예요. 근데 아예 놓고 하진 않고요. 제가 아마 눈 감는 그 순간이 아마 제 자산이 가장 높은 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조로 좀 돈을 벌어가는 뭐